안녕하세요, 여러분. 엘피디입니다. 오늘은 이제 봄이 다가오면 가장 설레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트룩을 준비했습니다. 다들 넘친 준비됐나? 오늘 161cm에 77kg고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짜잔! 첫 번째 룩은 청바지에 예쁜 트위드 가디건 자켓을 활용해서 꾸며봤는데요. 청바지는 연청색 컬러감이 있는 청바지는 아무거나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스키니 입었거든요. 왜냐면은 봄에는 이렇게 연청 스키니에다가 딱 플랫 신어줬을 때 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전형적이지 않나? 좀 예쁜 데이트 룩이 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일단 이 자켓 같은 경우는 팔통도 보시면은 끝에가 벌룬 소매가서 되게 귀여운 디자인이거든요. 아래만 오픈해서 입어주셔도 예쁘고 그냥 오픈해서 입어도 정말 예뻐요. 다 잠그면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잠그면은 벌어지진 않는데 타이트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잠궈 입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오픈해서 입어주셨을 때가 제일 예뻐요. 저는 일단은 약간 병아리 색감을 하고 싶어서 노란색으로 픽을 했는데 이 컬러감이 되게 예뻐서 핑크, 연보라 컬러 도는 거랑 그 다음에 민트 컬러 그리고 연청 스키니진에다가 스퀘어백 걸어주시고 제가 이제 악세사리를 이 진주 단추랑 진짜 비슷한 걸 했거든요. 진주 악세사리를 해줬어요. 귀에도 진주 악세사리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만 해주시면 너무 예쁜 데이트 룩이 완성될 것 같아요. 굉장히 널널한 그 비스티에다 세트인 블라우스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L사이즈거든요? 근데 저한테도 되게 낙낙스예요. 근데 크다고 되게 안 예쁜 핏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여리여리한 핏을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지에도 예쁜데 사실 이런 테니스 치마에다가 입는 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게 뒤에 밴딩이 있고 테니스 치마는 진짜 하나쯤 있으면 힙하거나 러블리한 룩 표현하기 찰떡이에요. 이렇게 그냥 비스티가 세트이기 때문에 마치 레이어드 한 것처럼 입으실 수가 있고 넉넉하고 신축성도 좋고 몸에 닿는 촉감도 좋아서 굉장히 편안하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레이스 디테일이 떠다로 살아있어서 평면적이지 않고 입체적인 아이입니다. 저는 통굽 로퍼랑 같이 신어줬어요. 이게 굽이 높은데 굉장히 편하고 발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굽 높은 신발 좋아하시는데 좀 오래 걸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쌈박한 미니멀한 디자인이라서 어디나 다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올블랙 화이트 코디 해주시면 되고 데이트룩인데 많이 싸돌아다닌다 하면 춥잖아요. 그쵸? 이렇게 크롭 라이더 자켓 딱 입어주시면은 이게 기장감이 딱 맞아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세트 같지 않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입어주시면 러블리하면서도 굉장히 편하고 활동성도 갖춘 그런 데이트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짜잔! 이번 룩은 저번에 제가 겟레디윗미에서 보여드렸는데 언제 가지고 오냐고 문의가 폭주했던 아이예요. 이거는 근데 좀 특이해. 왜냐면은 이 낫이랑 니트맨투맨 같은 게 세트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게 아니고 붙어있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수영복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낫이를 안으로 넣어서 입어주시면 돼요. 입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런 식으로. 전 이 사이즈를 입어줘봤는데 이렇게 약간 살짝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섹시한 느낌도 있어. 그래서 여기가 허리를 한번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날씬해 보여요. 바지랑이랑 치마랑이랑 둘 다 잘 어울리는데 저번에는 연청 치마에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트럼펫 컬러감이 완전 레트로한 느낌으로 맞춰봤어요. 데이트하실 때 오늘은 좀 다른 색감을 풍부하게 쓰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스타일이 굉장히 강추드립니다. 이 진짜 여리여리해요. 진짜 끝판왕 여리여리. 보이시죠? 얼마나 날씬해 보이게. 얘는 밴드로 돼 있어서 편하고 얘도 신축성이 엄청 좋고 심지어 바지까지 있어. 그래서 데이트하기 딱! 신발 뭐 신어요 하실 텐데 여기 화이트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컬러감으로 이 신발을 신어줄 건데 이게 지금 시스루여서 양말에 따라서 운동화 색깔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죠. 저는 연보라 양말을 신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깔맞춤을 딱 해줬습니다. 이 가방을 이제 이렇게 들어줬는데 이게 너무 예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카드 지갑까지 이렇게 세트로 돼 있거든요. 뚜벅이다!
띡! 마지막으로 여기 초커 목걸이처럼 이렇게 해줬는데 진저를 저한테 딱 맞거든요? 여기 세트 3개가 이렇게 3개를 좀 과하게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입어주시면 약간 섹시하면서 활동성도 좋은 그런 데이트룩입니다. 짠! 이번 룩은 블라우스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블라우스가 크롭은 아니고 세미크롭 기장감인데 딱 이렇게 치마랑 입기 너무 예뻐요. 바지랑도 잘 어울리겠지만 데이트룩으로 너무나 딱이지 않나. 이 체크 격자 무늬 하며 굉장히 사랑스러운데 포인트가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밑에를 당겨가지고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크롭으로 입고 싶다 하시면 이거 조절해서 위로 올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넉넉하게 입으시면 이런 느낌. 그리고 난 좀 타이트하게 입고 싶다 하시면 이런 느낌. 단독으로 입기도 예쁘고 무난한 스타일이라서 그냥 이제 자켓이나 트렌치코트 같은 거 걸쳐주실 때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이 연청 컬러감 살려가지고 베이지 톤으로 같이 코디를 해봤는데 이 가방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꽈배기 모양의 핸들도 있고 그냥 크로스백으로 매실 수도 있는데 두 개를 같이 해주시면은 포인트가 되면서 여닫는 건 이렇게 여닫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전에 이 연청 치마랑 입어줬거든요. 이게 옆태가 되게 예뻐요. 그래서 이 리본이랑 어우러졌을 때 칼 주름 포인트랑 너무 예쁘죠? 되게 편한 신발 메리제인 슈즈를 신어줬는데 저희 고모가 불편한 거 못 신는데 고모가 신어보고 가져가셨어요. 멀리 멀리 나가실 때도 편하고 메리제인인데 손 안 대고 신을 수 있는 말랑한 재질입니다. 이번 룩은 약간 힙한 커플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상의는 러블리하고 밑에는 힙하고 남자친구 만날 때 조금 러블리한 룩을 입고는 싶은데 내가 타입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약간 10대 페피들의 인스타에서 볼 것 같은 그런 룩이지 않아요? 보시면은 밑에가 완전 와이드 팬츠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화이트 컬러로 돼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키가 작으신 분들은 좀 끌릴 수 있으니까 수선해서 입어주시거나 아니면 이쪽처럼 이렇게 걷어서 입어주시면 예뻐요. 근데 스티치가 포인트로 들어간 바지여가지고 봤을 때 스티치가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거든요. 하나쯤 있으면 면바지 같은 거 의외로 밝은색 상의 입을 때 코디하기가 좋아요. 위에는 진짜 싸! 내가 이거는 진짜 싸서 가져왔어. 이런 볼레로 같은 스타일은 하나쯤 있으면은 여름까지 계속 입을 수 있는데 좀 손이 많이 안 가는 스타일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치킨값도 안 하는 정말 싼 만원대거든요. 만원대에 볼레로 구매하셨다가 그냥 이런 스타일 입으실 때 그냥 얹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나시 위에. 안에 나시 입고 밑에 와이드 팬츠 신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웃솔이 굉장히 투박한 워커 같은 거를 딱 신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방은 이런 체인 들어간 걸로 그냥 간단하게 옆에 멜 수 있는 이런 숄더백 하나 해주시고 윙기걸이 딱 장착해주시면은 러블리하면서도 홍대의 힙함을 같이 가져가는 그런 색다른 데이트룩입니다. 짜잔! 이번 데이트룩은 진짜 진짜 개무난 너무너무 데일리한 데이트룩 가져와 봤어요. 또 데이트 한답시고 너무 꾸미는 거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편하면서 약간 데이트한 느낌을 살렸다 정도로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첫 번째 이 나시 가디건 세트거든요. 이게 이제 저는 보통 크롭 기장을 좋아하긴 해요. 이 정도? 근데 사실 긴 기장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긴 기장이 좀 편해서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긴 기장 나시 가디건을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옆에가 이렇게 트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크롭으로 입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옷 안으로 넣어서 연출을 해주시면 크롭 스타일도 돼요. 근데 나는 배 나오는 거 싫고 엉덩이도 가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길게 빼셔서 안에만 나시 입으시고 이렇게 가려주셔도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소재가 호달달달한 소재 있죠. 되게 얇고 가볍고 시원한 소재 뭔지 아시죠? 그런 소재예요. 그리고 신축성 대박인 소재.
근데 입으셨을 때 전혀 하나도 불편함이 없고 약간 잠옷스트 같은 느낌입니다. 안에 나시랑 같이 입어주셔도 예쁘고 가디건만 단독으로 입어주셔도 괜찮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디건만으로도 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저는 여기다가 청치마를 코디를 해줬어요. 이 청치마 진짜 베스트셀러인데 A라인이 예쁘게 나오고 노란색 스티치가 너무 예쁜 생지 청치마예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베이지 컬러감이다 보니까 컬러감을 이제 신발이랑 가방에 줬어요. 가방이 브라운이고 얘는 살짝 와인빛 도는 가방인데 이렇게 같이 입었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신발과 가방을 맞춘 듯한 그런 느낌으로 입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걸이랑 목걸이를 세트로 해줬어요. 보이시나요? 좀 신경 썼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세상 편한데 또 완전 데일리야. 너무 나 넣으려고 너무 꾸민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짠! 마지막 룩은 약간 성숙하거나 좀 섹시한 데이트룩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러블리한 스타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 오빠 만날 땐 그런 거 안 입는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스타일은 어떠신지 아니면 평소에 저런 스타일 위주로 만났다 한 번쯤은 이렇게 또 만나는 것도 색다를 것 같아요. 안에 호피 원피스예요. 근데 이제 이게 랩 원피스거든요. 가슴 부분이 살짝 이거는 이렇게 벌어져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똑딱이 이렇게 달아주시면 안 벌어지거든요. 젤 사이즈 입었는데 핏은 진짜 예뻐요. 그리고 좀 허벅지 밑에까지 무릎 위까지 와서 부츠 같은 거랑 신기 딱이에요. 부츠 안 넣으셨죠? 봄까지 부츠 이쁘게 신어주셔야 되거든요. 부츠랑 신었을 때 진짜 살떡인 핏이다. 끝 부분에 이렇게 프릴이 있고 호피지만 그래도 러블리한 느낌? 그 뒷부분에 리본이 있어서 허리라인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약간 빅사이즈 분들도 입기 좋은 오버핏 자켓을 입어봤어요. 어깨 뽕이 과하게 들어가 있지 않아서 어깨가 너무 과해 보이지 않고 핏이 딱 예뻐요. 약간 여리여리한 핏? 팔통도 너무 크지 않고 약간 팔팔까지 예쁜 핏이 나오는 빅사이즈 자켓이거든요. 이렇게 입어주시면은 굉장히 성숙하면서 또 세련된 느낌이 나지 않나요? 저는 이제 초콜릿 가방 포인트로 이렇게 들어줬고요. 옆모습 봤을 때 되게 귀여우면서 세련된 느낌? 그리고 귀걸이는 생략하고 이런 스타일은 이렇게 체인 목걸이 해줘야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체인 목걸이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총 7벌의 데이트룩을 보여드렸는데 되게 다양한 스타일로 구성하기 위해서 약간 단아한 스타일, 러블리한 스타일, 힙한 스타일, 섹시한 스타일 이제 남친 취향에 맞춰서 혹은 내 취향에 맞춰서 예쁘게 입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즐거운 연애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